오늘 이 새벽 호렙산에 기도회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10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됨을 주므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흡비로 구속받았네. 431장입니다. 내 주여 그대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허밍으로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 저 감람산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번을 따라서 이 새벽에도 호렙산 기도회로 이른 새벽을 깨우며 주님 면전에 나와 엎드렸사오니 저희 죄인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를 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동해 자복하는 기도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사탄의 모든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무서운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속히 가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부유롭고 창조적인 건설적인 긍정적인 사회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든 사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저 대통령에게 인간의 힘만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겸손한 대통령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대통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맡기고 영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신실한 장로 믿음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승리의 열쇠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이 다 백성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잘 보조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나라 기업들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오 이 기업들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든 우리 기업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같이 갈라지는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녹아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국가와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아침에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저들에게 만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녀들, 하나님이여 제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 많이 싸우니 들어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아침에도 큰 은혜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큰 호렙산의 광경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이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시편은 시편 20편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가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몸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 아침 우리 시편 20편을 가만히 읽고 명상을 하면은 아주 좋은 기도의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전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탱크 부대라든지 모든 것을 대이동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우리가 이 환난 날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환난 날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그랬어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응답의 기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 성소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느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기억하시고 또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몸과 마음을 드리는 상징으로 우리가 재물을 또한 번제와 소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특별한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물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특별히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드셔서 승리의 길을 높이 들게 하시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환난 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늘 여기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0장에 있는 이 20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승리의 기도를 약속하신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이 강남에 한 2,000명의 젊은 의경 기동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군목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을 하니까 그 대대장 이하 모두가 어제 여기 앞에 버스를 타고서 천한 3,400명이 모여왔어요. 10시부터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정신교육을 12시간 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녀 선교회가 마련한 텔레비전, 자전거, 도자기 각가지 경품을 이렇게 다 나눠주니까 그렇게 좋아요. 또 갑자기 여선교회에서 도시락을 잘 만들어서 또 커피, 브라질 커피를 데려서
대접을 했다. 이 젊은이들이 좋아가지고 임금님 뛰면서 갔어요. 찬송분들에게 잘 불러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잘해요. 아마 그들은 우리 광림교회에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교통정리하는 경찰관도 있었고 사법경찰관도 있었고 그 젊은이 이번에 학생과 데모를 하는데 마주쳐서 무장해제를 당하고 쇳바퀴로도 맞고 돌로도 맞은 부상을 당한 70여 명이 생겼다. 그런데 누가 별로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뭐 혹 여러분이 교통에 걸리더라도 광림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봐줄런지 모르고요. 또 저녁에는 요 옆에 횃불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퇴역 장교, 현역 장교 또 무슨 여러 횃불회 회원들이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 우리 기도의 호흡인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벌써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의욕도 없고 영적으로 기도가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져서 저 인공호흡이라는 빈사 상태에 들어간 응급실에 있는 구급실에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범이 그 들짐승을 잡을 때에 노루나 사슴이나 뛰는 것을 잡을 때에 달려갑니다. 뒤를 달려가면 이 약한 짐승들은 빨리 뛰긴 되지만은 이 호랭이나 이런 그 맹수에는 지고 말아요. 쏜살같이 아프리카 광야를 달리다가 이 맹수가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입으로 꽉 무는 데거든 거니 이 숨쉬는 목을 가서 꽉 이 응대에 물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목을 무는 거니 야수들은 벌써 압니다. 이 들짐승들의 호흡을 딱 가로막으면은 그 다음엔 얼마쯤 있다가 한 5분만 입을 물고 있으면은 흔들흔들하게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눕혀놓고 뜯어먹기 시작해요. 오늘 사탄들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작전을 잡고 부릅니다. 기도 못하도록 그러면은 기도의 숨이 끊어지면은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의 호흡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재주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회 가게 되면은 뭐 위원회를 많이 모입니다. 회의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합니다.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끼게 죽을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승리의 능력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기를 과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기도에 모험을 못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뭘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기도에 모험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비천한 자요 나는 약한 자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요 자랑할 것은 약한 밖에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것 같은 자기를 부족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기도의 모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 이해를 초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해를 초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험난 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좌절이 닥쳐옵니다. 비극이 닥쳐옵니다. 슬픔이 닥쳐옵니다. 실패, 고독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날에 우리의 마음에 환난이 일어나는 것 같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해를 초월한 평화가 찾아올 때는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운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하시는 응답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나를 이해해 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를 초월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가지 기적을 체험하는데 벌써 호렛산 기도회에서 각가지 체험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각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프라이어리티가 설정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사람의 지금까지는 내 지혜나 내 무슨 능력이나 내 수단을 의지했던 것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먼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설정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수완을 의지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유혹에 빠졌지만은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앞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에 영적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것 영적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이 파이프가 아파트가 옛날 우리 집에는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서 집을 짓지 않았지요. 근데 현대 집은 전부 다 파이프로 이제 해야 됩니다. 파이프 무슨 파이프를 썼느냐? 이 쇠파이프를 쓰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녹이 슬고 파이프 그 안에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좁아져가지고 더운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든지 또 그 마실 물이 더러워진다든지 그래서 그 파이프를 소지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의 생명은 이 파이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이프가 열려져 있어야지 파이프에 녹이 쓴다든지 파이프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인 파이프를 깨끗이 해서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파이프가 녹이 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이에 파이프가 맥히지 않았습니까? 이 맥힌
이 파이프를 뚫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갖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 가져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베푸실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보리떡 다수의 물고기 두 마리를 먹이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를 이어지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는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환경만 변화되려고 하는 것인 기도의 순서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내 기도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성이 변화될 때에 영적인 문제, 고민하는 마음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공동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는 승리의 전략이다. 기도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에 모세가 무슨 전쟁 물자를 어떻게 마련해오라, 또 군사 병력을 어떻게 배치해라 그렇게 하지 않냐,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어.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가 나이 많으니까 피곤해서 손이 좀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군세가 이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손입니다.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손이 들어줘야죠.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의 손이 활짝 들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마련하고 앉으라고 그러고는 둘이 손을 붙들고 서 있어. 둘이 손을 붙들고 서 있어. 그때의 모세는 기도함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기도의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싸울 때는 무기의 전쟁 물자를 보급받은 게 아니라 기도의 보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요즘 우리 교회에 기업인들이 공장을 지어놓고 예배를 보아달라고 해도 수는 대로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돌아보는 가운데 제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목사님 이 공장에 기도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실을 보게 되면 그 고대실에 이렇게 장판을 깔아놓고 책상 하나 놓고 성경책을 놓고 그저 저는 아침마다 요즘 내 힘으로 되나요? 기도 안 하면 되나요? 그래 출근하자마자 기도하는. 또 어저께 제가 우리 백불 선교회 가다가 우리 빵을 구워서 파는 그 우리 잘 아는 집사님 그 집에 잠깐 둘러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잠깐 둘렀다가 간섭했어요. 요즘도 일하려면은 새벽에 성경 말씀 읽고 한 15분 동안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 빵 굽는 것도 시작하고 기업을 하니까 그 직원들이 그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좋은 빵을 구워내고 손님들이 모여오게 되는 걸 다른 방법 없습니다.
경영학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할 때에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길을 가다가도 자동차를 타고 하면서도 영적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의 전략이 생기고 놀라운 권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인 거니? 손을 포켓 속에 엮고 다니는 게 싫어요. 저는 외종시대 공부해서 그런지 손을 절대로 포켓 속에 엮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은 포켓 속에 손을 많이 했어요. 우사람 앞에서도 저는 자꾸 지갑에 손을 엮지 말라고 했는데, 포켓 속에 지가 손을 엮어서 이러고서 우사람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근데 오늘 영적으로 포켓 속에 손을 집어 엮고 다니는 사람은 기도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손을 번쩍 들든지 손을 합장을 하든지 이러고서 기도해요. 오늘 영적으로 항복당한 사람만의 손을 포켓 속에 엮어서 이러고서 흔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손은 나약한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은 확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을 해서 힘줄이 베낀 그 기도는 저 병원에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합장하는 기도의 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차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이 기도의 손이 아니라 둘로의 기도의 손.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기도의 손을 포켓 속에 집어넣고 위험하게 다니지 마세요. 기도의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의 합장을 하고 기도할 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의 대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략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비결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를 우리 여러분이 잘 드리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보다 빨리 경제 회선이 오고 민심이 안심을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믿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아는 그 상처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가슴에, 하여간 여러분의 손을 장소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안수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 주셔서 단잠을 깨워서 이 여호와의 전으로 박차고 일어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 맹수가 짐승을 잡을 때에 그의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목을 조이고, 그리고 호흡이 중단될 때에 그 맹수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뿌리치고 나와서 어렵사는 기도의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승리의 열쇠,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 드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파괴되었던 관계성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장자의 기업을 누리는 기업 이 광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광림재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에 들어오면 나가며 신령한 꼴을 먹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루 한 가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이 날마다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짐에도 저 기동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싸우니 저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선교회와 속회와 모든 가정들이 전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수바 광림교회가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하일강 집사 내외관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오며, 윤월촌 선교사님에게 권능을 도하셔서 로스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선교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업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통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맡긴 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어렵산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기업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아직도 희미한 분에게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가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속히 마련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고민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재단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찾아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실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원하는 상급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압제 밑에서 너무나도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서 풀뿌리를 뜯어먹이면서 지나는 불쌍한 내 동포들을 어서적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공포의 무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있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속히 숙여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받게 하는 죄가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저들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들의 모든 이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병든 몸을 가지고 나온 형제들, 병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싸우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질병 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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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만은 물러가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강구의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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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